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당은 항상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검은 성모님은 폴란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신비에 쌓여 있죠. 이 그림은 높이 140cm, 넓이 80cm입니다. 화판 위에 전통적인 템페라 화법으로 그린 것이죠. 갈색 피부를 지닌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언제 누구에 의해 그려졌을까요? 한 가지 설명은 바로 수도원 내부에 있습니다. 검은 성모님 뒤에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17세기 무렵, 한 수도사가 검은 성모님이 야스나고라에 오기 전에 거쳐온 여정을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검은 성모님은 예수 탄생 무렵 예루살렘의 복음서 저자인 성 루카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그 후 비잔틴으로 옮겨졌죠. 세월이 흘러 14세기에 이르렀을 때 그 그림은 야스나고라 수도사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손과 얼굴을 제외하면 성모님은 수키엔카라고 불리는 금속 의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1년에 꼭 한 번인 부활절날, 수키엔카가 벗겨지고 성모님의 본 모습이 나타나죠. 수키엔카는 귀중한 보석과 정교한 금속 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보석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수도원에 바친 선물로 폴란드 국민의 종교적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죠. 검은 성모님이 안치된 성당의 벽면에는 신자들의 선물이 가득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자신의 기도를 성모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믿는 신자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보낸 것이죠. 폴란드 가톨릭 교회는 이 선물이 성모님께서 기적을 행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순례자들은 가슴에 희망과 걱정을 안고 챙스토우바로 향합니다. 검은 성모님의 성지 순례 후에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의 사연은 잘 알려져 있죠. 폴란드에서는 수세기 동안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그 가족들이 기적을 바라며 검은 성모님께 매달려 왔습니다. 야스나고라 수도원은 그런 기적의 사연을 기록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14세기 검은 성모님 그림이 안치된 직후에 일어났죠. 그러나 기적은 최근에도 일어났습니다. 야니나 라흐는 19살 나이에 근육이 천천히 파괴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야니나는 목발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못했죠. 하지만 성모님께 기도를 드린 후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니나는 바르샤바 남쪽에서 9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된 야니나는 열차의 차장으로 취직했습니다. 여기는 야니나가 사는 집입니다. 야니나가 사용하던 휠체어와 보호대는 이제 창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야니나의 병이 악화되던 어느 날, 그녀는 검은 성모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야스나고라로 갔죠. 야니나는 올해 성지순례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됐습니다. 야니나가 아팠을 때 야니나와 자녀를 버렸던 남편이 올해 초에 돌아온 것입니다. 야니나는 몸이 아픈 남편을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폴란드 국민에게는 검은 성모님을 숭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모님의 오른쪽 뺨에는 두 개의 긴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 상처는 15세기에 받은 공격으로 생기게 됐죠. 1430년 야스나고라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체코 공화국에서 종교 분쟁이 발발한 것이죠. 그중 한 분파가 야스나고라를 공격했습니다. 검은 성모님은 세동강이 났고 성모님의 뺨은 두 군데나 상처를 입었죠. 검은 성모님의 성화는 폴란드 전역의 많은 곳을 빛내주고 있는데요. 모든 그림에는 오른쪽 뺨에 두 개의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니볼라 나로도바, 로즈비오리, 세우키 나 시베리에, 치 오보제 콘센트라치인데, 오크레스 bardzo koszmarny II wojny światowej. Więc to te cierpienia, które naród ponosił, podejmował. 일주일간의 하이킹 끝에 바르샤바 일행은 이제 여정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원의 완만한 언덕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폴란드의 어원은 폴라니인데 이는 평원에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평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폴란드는 항상 외국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폴란드가 국가로 성장할 때는 강력한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야 했죠. 그러나 18세기에는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프로시아가 폴란드를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 점령했습니다. 그 후 123년 동안 폴란드는 지도상에서 사라졌죠. 이 시기 동안 폴란드어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폴란드 민족의 생존 여부는 불확실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검은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었죠. 성모님의 뺨에 있는 두 개의 상처는 폴란드 국민이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시절의 고난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야스나고라의 장서관에는 폴란드의 험난한 역사를 말해주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은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야스나고라로 쳐들어왔습니다. Proszę spojrzeć pod spodem tego stołu jest podział i schowkiem dla cudownego obrazu Matki Bożej Częstochowskiej był ten stół. 성화는 테이블 바로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이 테이블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야스나고라 수도원의 방문객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는 아돌프 히틀러와 하인리 히믈러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야스나고라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레지스탕스 운동의 상징인 검은 성모님이 여기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거의 동시에 나치는 폴란드에 강제 수용소를 세웠습니다. 유태인만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나치에 대항하여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인 폴란드인은 모두 아우슈비츠로 보내졌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크라코브는 아우슈비츠 서쪽에서 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스타니슬라브 포드라스키는 아우슈비츠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죠. 포드라스키는 강제 수용소의 공포에서 자신을 지켜준 단 한 가지는 검은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1940년, 포드라스키는 밤에 성모 마리아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혹독한 고문을 견뎌낼 힘을 주었죠. 강제 수용소에서는 매일 밤 여러 명이 호출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끌려나간 다음에 다신 돌아오지 않았죠. 포드라스키의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같이 있던 동료 600명 가운데 종전까지 살아남아 석방된 사람은 20명이 채 못 됩니다. 석방된 후 포드라스키는 먼저 간 친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챙스토호바에 있는 검은 성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 포드라스키와 살아남은 동료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전쟁 후 과학자로 일하던 포드라스키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모아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살아남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모님에게 구원받은 진짜 이유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크롤릭 폴스키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인접한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검은 성모님의 복지 성화를 싣고 오는 차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야스나고라의 신부님이 검은 성모님의 복지 성화를 모셔왔습니다. 검은 성모님이 이 마을에 오신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30년 전에 지나갈 때에는 성화에 빈 액자만 왔었습니다. 당시는 공산주의 정권 치하여서 검은 성모님이 야스나고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었죠. 크롤릭 폴스키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단스크, 폴란드 북쪽 발트해의 항구 도시. 이것은 폴란드의 자유노조가 출범한 곳으로 그 운동은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은 성모님과 그단스크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이 도시의 중심에는 성 브리지다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달리 검은 성모님이 중앙 성소에 안치되어 있죠. 성모 마리아 상은 호박으로 만들어진 수키엔카로 치장돼 있습니다. 호박은 그단스크의 특산품이죠. 1980년, 그단스크의 레닌 조선소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은 공산주의 치하 최초의 자유노조 운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노조를 이끈 사람은 레흐 파웬사였습니다. 당시 전기공이었던 파웬사는 폴란드 전역의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서 자유노조 운동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레닌 조선소에서 시작되었죠. 노동자들은 조선소에 바리케이트를 쌓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을 걸어놓았죠. 이 사진에서 우리는 검은 성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웬사는 연대 회담이나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상의 옷깃에 항상 검은 성모님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1981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폴란드 전역을 뒤덮었죠. 바웬사를 포함하여 자유노조 운동의 지도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파업은 즉시 진압되었죠.
검은 성모님은 공산주의 정권에서 새로운 폴란드를 세우는 데 어떤 공헌을 했을까요? 개혁을 위한 투쟁 지도자이자 전직 폴란드 대통령인 파벤사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Jak mówię, nie zgadzał się z tym systemem, bo tamten system nie uważał religii i Boga. A więc z tego punktu widzenia, jak mówiłem wcześniej, Polska się utrzymała, ostała dzięki Kościołowi, dzięki wierze. I potem, kiedy podnosiła wielkie ciężary, to też dzięki tej wierze i dzięki strukturom, dzięki sympatii, mam zawsze coś, do czego mogę się odwołać. I kiedy było bardzo źle, kiedy nie mieliśmy rozwiązań, to ja miałem jeszcze właśnie Matkę Boską. I mówiłem, ta Matka Boska, no ja tu już więcej nic nie zrobię. I nie przejmowałem się, nie martwiłem, tylko albo kładłem się spać, albo odpoczywałem, bo mówię, no ja już tu wszystko zrobiłem, nic więcej nie jestem w stanie wymyśleć. A więc miałem komfort wypoczynku, komfort odwołania się, komfort jeszcze kogoś, kto więcej mógł jak ja. Krakowiec 외곽에 있는 성 막시밀리안 교회는 그단스크 남쪽에서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자유노조 운동은 이곳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죠. 핵심 당원들은 당에 대한 충성을 성모 마리아 앞에 맹세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요세프 톰브로브스키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의 검은 성모님 성지 순례였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3명 이상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성지 순례를 감행했죠. 희망을 잃었던 당원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지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조국 폴란드를 방문했고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정부와 자유노조 운동 세력 사이의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1989년 긴 투쟁 끝에 공산주의 정부는 붕괴됐습니다.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파벤사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취임 후 그가 처음 간 곳은 야스나고라 수도원, 검은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바르샤바 일행이 챙스토우바를 향해 계속 여행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합쳐지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부님을 행가래 칩니다. 일행을 이끈 신부님께 감사를 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성지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휴식지입니다. 용서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영혼을 깨끗이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어났던 다툼과 갈등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 성지 순례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 시작됩니다.
챙스토호바는 야스나고라 수도원이 서 있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이 마침내 수도원으로 가는 길인 성모 마리아 대로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멀리 여행한 일행은 발트해의 도시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로 19일 동안 640km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폴란드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가톨릭 교도들도 여기서 합류하여 오랫동안 염원하던 성지 순례의 꿈을 이룹니다. 챙스토호바의 시민들은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야스나고라 수도원 입구에 화관을 놓습니다. 신께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거죠. 시스트레 야니슈아베, 파뇨 독토레, 파뇨 독토레, 쿠리소 크리스티네, 시 레카르키, 사니타리아 드룹자 사디시크 레카지, 피렌기아르키, 쉐이스 보제, 이 북 잡고에 사바조, 프라체 이 포슈게. 그룹아 피에르샤 스타예메. 바르샤바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성수로 심신을 정결히 하고는 검은 성모님이 기다리시는 성당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순례자들이 검은 성모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경건한 기도를 위한 순간이죠. 검은 성모님은 신의 어머니이자 폴란드 국민들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목소리가 신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성모님을 향한 여정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검은 성모님의 성당 옆 건물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놓인 물건들은 신자들이 봉헌한 것으로 폴란드의 근대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비극 중에 만들어졌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로사리오 묵주입니다. 수감되어 있던 사람의 작품인데 빵 조각을 뭉쳐서 만들었죠. 최근의 작품은 미국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테러 당시 피해자를 구조했던 폴란드계 미국인 소방수가 성지 순례 때 가져온 것입니다. 8월 15일 이날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광장은 12만 명의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성지 순례의 절정인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신부님이 읊조리는 소리에 맞춰 12만 명의 목소리가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울려 퍼집니다. 축복받은 마리아와 예수를 찬양하는 엄숙한 의식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유황 연기가 신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검은 성모님은 폴란드의 여왕입니다. 국민들은 이 성화를 역경을 극복하는 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희망의 횃불이 되어왔죠. 8월 15일에 열리는 대규모 미사는 중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모든 순례자들은 깊은 신앙심과 애국심을 가슴속에 담아갑니다. 성모님 앞에서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그 움직임은 물결처럼 번져나갑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신앙의 유대는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이어서 MBC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에이아이지 무사통과 실버 보험. A więc z tego punktu widzenia
Jak mówiłem wcześniej, Polska się utrzymała, ostała dzięki Kościołowi, dzięki wierze. I potem, kiedy podnosiła wielkie ciężary, to też dzięki tej wierze i dzięki strukturom, dzięki sympatii mam zawsze coś, do czego mogę się odwołać. I kiedy było bardzo źle, kiedy nie mieliśmy rozwiązań, to ja miałem jeszcze właśnie Matkę Boską. I mówiłem, no to Matka Boska, no ja tu już więcej nic nie zrobię. I nie przejmowałem się, nie martwiłem, albo kładłem się spać, albo odpoczywałem, bo mówię, no ja już tu wszystko zrobiłem, nic więcej nie jestem w stanie wymyśleć. A więc miałem komfort wypoczynku, komfort odwołania się, komfort jeszcze kogoś, kto więcej mógł jak ja. Krakow시 외곽에 있는 성 막시밀리안 교회는 그단스크 남쪽에서 400km 떨어져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자유노조 운동은 이곳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죠. 핵심 당원들은 당에 대한 충성을 성모 마리아 앞에 맹세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요세프 톰브로브스키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노동자들의 검은 성모님 성지 순례였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3명 이상의 집단 행동이 금지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성지 순례를 감행했죠. 희망을 잃었던 당원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지를 받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조국 폴란드를 방문했고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정부와 자유노조 운동 세력 사이의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1989년 긴 투쟁 끝에 공산주의 정부는 붕괴됐습니다.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바멘사는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취임 후 그가 처음 간 곳은 야스나고라 수도원, 검은 성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바르샤바 일행이 챙스토우바를 향해 계속 여행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합쳐지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부님을 행가에 칩니다. 일행을 이끈 신부님께 감사를 표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죠. 성지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휴식지입니다. 용서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영혼을 깨끗이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일어났던 다툼과 갈등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 성지 순례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 시작됩니다. 챙스토호바는 야스나고라 수도원이 서 있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이 마침내 수도원으로 가는 길인 성모 마리아 대로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멀리 여행한 일행은
발트해의 도시에서 온 성주 순례자들로 19일 동안 640km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폴란드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가톨릭 교도들도 여기서 합류하여 오랫동안 염원하던 성지 순례의 꿈을 이룹니다. 챙스토호바의 시민들은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야스나고라 수도원 입구에 화관을 놓습니다. 신께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거죠. 시오스트레 야니스와베, 파니오 독토레, 파니오 독토르, 쿠리소 크리스티네, 시 레카르키, 사니타리아 둡자 사디직 레카지, 필행냐르키, 쉐이스 보제, 이 북 자포에사 마조, 라체 이 포슈게. 그룹아 피에르샤 스타예메. 바르샤바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성수로 심신을 정결히 하고는 검은 성모님이 기다리시는 성당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순례자들이 검은 성모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경건한 기도를 위한 순간이죠. 검은 성모님은 신의 어머니이자 폴란드 국민들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순례자들의 목소리가 신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성모님을 향한 여정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검은 성모님의 성당 옆 건물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놓인 물건들은 신자들이 봉헌한 것으로 폴란드의 근대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비극 중에 만들어졌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온 로사리오 묵주입니다. 수감되어 있던 사람의 작품인데 빵 조각을 뭉쳐서 만들었죠. 최근의 작품은 미국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왜 wielu bardzo ważnych, ale i symbolicznych wotów jest ten,
metalowy krzyż. Jest to krzyż metalowy wykonany z konstrukcji stalowej wieżowca w Nowym Jorku, World Trade Center. 이것은 테러 당시 피해자를 구조했던 폴란드계 미국인 소방수가 성지 순례 때 가져온 것입니다. 8월 15일 이날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광장은 12만 명의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성지 순례의 절정인 미사가 시작됐습니다. 신부님이 읊조리는 소리에 맞춰 12만 명의 목소리가 야스나고라 수도원에 울려 퍼집니다. 축복받은 마리아와 예수를 찬양하는 엄숙한 의식은 2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유황 연기가 신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검은 성모님은 폴란드의 여왕입니다. 국민들은 이 성화를 역경을 극복하는 힘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희망의 횃불이 되어 왔죠. 8월 15일에 열리는 대규모 미사는 중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모든 순례자들은 깊은 신앙심과 애국심을 가슴속에 담아갑니다. 성모님 앞에서 사람들은 악수를 하고 그 움직임은 물결처럼 번져나갑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신앙의 유대는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